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균입니다. 남희석 김구라 디스. 남희석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 계정에 MBC 라디오스타에서 김구라는 초대 손님이 말할 때 본인 입맛에 안 맞으면 등을 돌린 채 인상을 쓰고 앉아있다. 자신의 캐릭터이긴 하지만 참 배려 없는 자세고 자기 캐릭터를 유지하려는 행위다. 그러다 보니 몇몇 짬 어린 게스트들은 시청자가 아니라 그의 눈에 들기 위한 노력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글을 올리면서 김구라의 진행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요.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. 저는 남희석 씨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번 발언은 100% 공감합니다. 남희석이 김구라보다 나이는 한 살 어려도 2년 선배인데 과감한 한마디 했네. 김구라가 대단한 게 남희석 디스에 대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. 김구라를 좋아하는 후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적으로 정말 많이 챙겨준다던데 방송에서만 그러는 거 아닐까? 힙합만 디스전하는 게 아닌가 보다. 예능계에서도 디스전하니까 보는 맛이 있네. 두 사람이 서로 전화해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안 친한 게 확실하네. 남희석이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김구라 하고 만나면 진짜 꿀잼이 되겠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. 김구라 남희석 개그계에서 그러면 안 된다. 니네 집화 한번 해라 라고 아이디 송이님이 달아주셨습니다. 개그계의 대선배님이 혼 한번 내려나?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. 남희석 선배님은 정말 후배를 잘 챙기기로 유명합니다. 저도 같은 프로그램 할 때 정말 많이 챙겨줬거든요. 또 김구라 선배님은 사실 캐릭터가 그럴 뿐이지 뒤에서는 또 후배들 잘 챙겨주고 이 등 돌리고 하는 거 여자친구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이 마무리는 웃음으로 끝나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.